가기 전에 장비 다시 한번 체크. 가방 안에 또 별도로 응급처치 킷 따로 챙겨 다녀야 돼. 분실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만약 분실해버렸다면 이걸로도 어느 정도 대응하시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백업이 준비가 돼 있어요. 특히 중요한 장비 같은 경우 나이프도 마찬가지. 최소 오지간다 두 개는 챙겨야 돼. 저 같은 경우 지금 볼목도 하나, 픽스 나이프 하나, 그다음 멀티툴 하나 이렇게 챙겼고, 응급처치 킷도 개인 응급처치 킷, 아이팩 개념이죠. 그다음 여러 명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응급처치 킷, 다양한 약품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및 응급 수술 정도를 할 수 있는 봉합 정도죠. 그 정도 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이렇게 챙겨놓고 분리해놨습니다. 응급처치 킷 봉합 도구 세워주고 들어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수술도 지혈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오지행의 장비입니다. 장비 응급처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담은 진짜 서바이벌 킷이에요. 오지는 다른 것보다 이 응급처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에 감염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게 실제 오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세트화 딱 시켜놓고 갖고 다녀야 돼요. 식량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체온유지 관련된 물품, 그 다음 응급처치 관련된 거, 그 다음 이제 식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비니까 정수 필터 같은 거죠. 그런 것들 잘 챙겨 다니면 오지에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가방 꾸려진 아이팩 개념의 응급처치 킷, 그 배낭은 헬콘텍스에서 나오는 유니버셜 매드 인서트라는 제품입니다. 한 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 안에 꾸려진 것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용하고 쓰고 또 치워놓고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물품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은박 담요 하나, 물론 은박 담요 다른 배낭에도 또 최소한 여분을 한 3개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은박 담요 하나를 비상용으로 꽂아둬 있고, 압박 붕대, 면 붕대, 그 다음 소독약. 소독약은 통상적으로 포비돈 요오드가 가장 적합하죠. 포비돈 요오드, 그 다음 포비돈 스왑 스틱이 이 갭을 분리해서 2개 정도 따로 꽂혀져 있습니다. 소독약은 포비돈 이 액체와 그 다음 수압 스틱 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소염 진통 해열 기능이 있는 뭐라고 하냐 진통제, 예,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몸에는 2부 브루펜 계열의 에드빌이 잘 먹습니다. 그 때로는 또 탁센도 챙겨갑니다. 왜냐면 요거 두 개의 성분이 조금 달라요.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 있는데, 에드빌 같은 경우는 좀 염증성 통증 같은 경우, 내가 염증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면 에드빌을 먹고, 이 탁센 같은 경우 좀 나프록센 계열이죠. 나프록센 계열 같은 경우는 급성 통증, 굉장히 갑자기 너무 아픈 그런 통증에는 제 개인적입니다. 사람마다 이게 체질이 다르니까 약발이 받는 그땐 이 탁센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두 개 갖고 다닙니다. 그다음 플러스 타이레놀. 이런 소염 기능이 없죠. 해열과 진통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 어떤 진통제로서 크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덜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먹어주는 거죠. 조합해서 먹습니다. 타이레놀, 그다음 에드빌 이렇게 조합을 해먹거나, 아니면 뭐 상태에 따라서 각각 하나씩 먹든가. 하여튼 소염 진통 해열제 기본적으로 한 두 종류 또는 세 종류를 이렇게 챙겨다닙니다. 서로 다른 게 이부프로펜 계열, 나프록센 계열 탁센, 그다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 뭐 이렇게 챙겨다닙니다. 그 다음 외상 연고는 통상적으로 바스포를 많이 쓰죠. 이게 또 항생 성분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마데카솔인 거에 비해서 종류가 좀 더 한
한 단계 더 많은 거죠. 한 세 가지 종류 중 항생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상, 외상 뭐 그런 어떤 연고로 쓸 때는 바스포를 가지고 다니고 그럼 식염포도다. 왜냐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이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제가 포카리 스위트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한 물에다가 이 포도, 식염포도당을 넣어서 이렇게 전해질을 보충해준 용도로. 알약으로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작습니다. 그다음 별도 정수 알약. 정수 필터가 별도로 또 정수 알약. 대용량의 물을 정수할 때. 그러니까 물 많이 떠오고 은박담요, 구덩이 파가지고 은박담요 위에 얹고, 그 다음 거기다 물, 오염된 물, 아니면 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정수 알약 하나 떨어뜨려버리면 계약적인 그 용량이 맞게끔, 이 구덩이 크기를 좀 맞춘 상태에서 물을 치워놓고 던져놓고 그 정수해서 먹는 거죠. 대용량의 물을 정수해야 될 때 정수할력이 확실히 좋습니다. 즉시성은 역시 정수필터가 좋고요. 그런 용도로 쉐드가 작으니까 정수필터와 더불어 정수할력이 인구처치 키단에 들어있고 밴드, 뭐 데일 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처 밴드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리브케어 많이 좀 챙겨다닙니다. 그다음 봉합테이프, 3M 나는 봉합테이프 그것도 제가 실제 다친 사람 도와준 적이 있고 이걸로 바세린, 예. 바로 촉진제를 쓸 수 있고 상처 보호, 화상, 뭐 동상 상처, 그다음 상처 감염 예방용으로 보습 효과를 또 가지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났는데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 쓸 수 있으니까 바세린은 다목적으로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는 뭐 붕대랑 조합하면 예, 바로 촉진제와 이 불쑤시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 알코올 수압이 있으니까 알코올 수압이 합쳐지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예, 불을 키워낼 수 있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연료로, 착화제로. 그다음 멀티둘 자항기 지금 들어있고요. 손톱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톱깎이 위생을 위해서. 손의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옷을 오래 다니다 보면 2, 3일 만에 이 손톱이 자라면서 때가 엄청 많이 낍니다. 그 손으로 뭔가 작업하거나 그래서 손톱이 부러져 버려서 그쪽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 손톱이 부러지면서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다음 손톱에 때가 예, 혹시 음식을 막 섭취하는데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균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손톱 이 위생관리에서 중요합니다. 손톱깎이 그다음 가시 빼낼 때도 좋고 손톱깎이 불필요한 도구는 파이스틸을 챙긴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종이비누 가지고 다닙니다. 광범위한 오염 범위를 씻어내거나 아니면 뭐 손 같은 거 씻어야 될 때 종이 비누가 휴대성이 좋거든요. 또는 액체 비누 같이 이렇게 짜서 젤 겔 형태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그것도 따로 있고 그리고 종이 비누는 이 응급처치용으로 따로 이렇게 챙겨 놓습니다. 뭐 만약 제가 어떤 의식이 없어서 못 쓸 때 요거 딱 열게 되면 제 동료가 이걸 가지고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응급처치 킷 요게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개인마다 본인의 활동하는 또 사용하는 목적에 또 여러분들이 또 내 체질을 고려해서 뭐 좀 종류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세트로 된 거 사지 마시고 이렇게 별도의 예, 파우치 하나 사셔가지고 꼭 이 제품이 헬리콘텍스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메디킷 들어갈 수 있는 예, 뭐 중국산이긴 한데 파우치가 막 3,000원,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거기다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정 상비약으로 챙겨놓을 만한 또는 가정에 예, 구급함으로 물품을 좀 챙겨놓을 만한 가장 기본적인 6개 정도 카테고리에서 어떤 종류를 선택하면 좋은지 간단한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소독약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독약은 뭐 종류가 많겠죠. 알코올 생각하신 분이 있고 과산화수도 생각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보다는 소독 효과도 물론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소독 지속성도 확보되는 이 포비돈 요오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빨간약에 부르는 아까진기 아니죠. 옥도전기 일본식 발음이니까 포비돈 요오드 포비돈 보통 베타딘이라는 상품명이 있으니까 그 포비돈 요오드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 스왑 스틱도 사놓으면 좋죠. 그건 여행 갈 때 또 어디 출장 갈 때 챙겨놓으면 아니면 평상시 EDC 안에 넣어놓으면 작은 상처를 빨리 소독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 좋은 스왑 스틱 추천드립니다. 가정에 놔둬도 좋아요. 근데 이 포비돈 요오드 쓰실 때는 반드시 이 덜어서 쓰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화장솜이라든가 면봉이라든가 기타 좀 깨끗한 천에다가 덜어서 써야지 이거 직접적으로 여기 스틱을 발라가지고 닦아버리면 다시 그 뚜껑을 안에 예, 뚜껑을 닫기 위해서 집어넣은 순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독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발라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뚜껑을 개방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한 6개월 정도의 소독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6개월에 바꿔주셔야 돼요. 개봉 안 하면 3년 정도 가고 만약에 실수로 스틱으로 이 뚜껑이 달린 스틱으로 상처를 닦아버린 상태에서 집어넣어버렸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일주일 정도 후면 못 쓰니까 일주일 내에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회용이 아니니까 덜어서 쓰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뭐 탈지면 이 안에 응급처치기에 탈지면 면봉 이런 것들 화장솜 같은 것들을 준비해두면 거기에 묻혀서 네, 상처를 닦아주면 되니까 많이 묻힐 필요도 없어요. 이 소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처 저 직접 닦아도 됩니다. 상처 주변에 닦아야 닦는 걸 알고 계신 분 있던데 직접 닦아도 돼요. 직접 바르면서 바로 상처 있는 균을 죽이고 그다음에 건조되면서 코팅되고 그다음 이 마르면서 또 소독력을 또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소독량 현재 재난이든 집안이든 야외용이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많이 사용되는 소독량이기 때문에 요걸 챙기시면 좋고 소염진통 해열제는 꼭 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에 맞는 게 반응하기 좀 다릅니다. 부작용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 아미노펜겔이죠. 아세트 아미노펜겔인데 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해열 진통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염 기능이 없어요. 소염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염 기능까지도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 들어갈 상황에서는 소염 기능까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타이레놀 기반, 그러니까 진통 해열 기반의 타이레놀과 플러스 그다음 뭐 이부프로펜 계열의 뭐 에드빌 또는 나프록센 계열의 탁센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제가 즐겨 먹는 거 즐겨 챙겨 다닌 거예요. 그게 제 몸이 잘 맞았습니다. 요거를 챙겨 다니면 좋습니다. 근데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이부프로펜 계열이라든가 나프록센 계열은 또 이게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타이레놀 중심으로 챙기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혈관장애, 심혈관장애인 분은 에드빌 이것도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차라리 탁센으로 타이레놀과 탁센으로 해서 소염 진통 해열을 커버하는 방법. 나는 뭐 심혈관장애 없다 그러면 뭐 타이레놀과 에드빌 이거 두 개의 조합으로 진통과 해열 플러스 예, 소염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염증성 어떤 상처에 진통이 왔을 때는 에드빌이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요즘 에드빌 같은 경우 또는 탁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되어 있는 효소성이 좋은 캡슐 형태가 아니고 뚜껑에다가 아주 작게 이렇게 담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효소성도 좋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바로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챙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합감기약은 뭐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 감기약과 소염진통 해열제 좀 다릅니다만 감기 안에 기본 이 해열제와 진통제가 들어 있으나 진통 성분이 들어 있으나 감기약에는 기존 소염진통 해열제 없는 알레르기 관련된 거 콧물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타이레놀을 먹고 해열 낮추면서 종합 감기약을 먹어주는 거 괜찮아요. 아니면 단독으로 이것만 가벼운 감기다. 그럼 이것만 정도 먹어도 됩니다. 어차피 감기는 우리가 약 먹는다고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 통증이라든가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완화시켜주고 덜 아프게 해주는 거지. 이거 먹는다고 바로 낫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조기에 대응 못하면 감기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고 그다음 면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상황, 재난 상황이라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많은 돌림병이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기 하나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폐렴 걸려도 죽어요. 이거 일본 지진 그 대피 장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노약자들이 폐렴으로 공기 중에 이 떠도는 이 감기균 이런 것들로 결국은 사망 합병증 사망 이렇게 된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감기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한 거 중요하죠. 가정상비약으로도 놔둬도 됩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 길어지는데 아이가 아프다 병원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단 조기 대응 해놓고 증상을 조금 완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어떤 응급처치 또는 병원을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 이제 화상 연구 상처 연구 이런 것들도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상이나 상처 이런 거 그냥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연고. 뭐 여러분 마데카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바스포를 쓰고 있어요. 뭘 쓰든 여러분 몸에 잘 맞는 거 아니면 의사분하고 상의해서 추천받으면 됩니다. 저는 바스포. 여기 항생성분이 세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거 좀 좋아해요. 바스포 저 같은 경우. 그 다음 소화제, 지사제 두 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화제와 지사제는 다른 거죠. 이건 설사를 막아주는 거고 소화제는 소화를 도와주는 거고 이런 것들도 비상상황에 특히 명절 병원 안 할 때 또는 야외 활동할 때 분명히 도움됩니다. 소화제, 지사제, 5번. 그럼 나머지는 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런 그 상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건 참고로 뭐 밴드, 붕대 이거 뭐 우리가 말하는 데일밴드 같은 거 상처 밴드 수변 밴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붕대, 거즈, 가위, 그다음 핀셋, 면봉, 식염수도 중요합니다. 이리게이션 즉 세척할 때도 아주 좋아요. 눈에 특히 이물질 들어왔을 때, 그다음 상처가 좀 뭐 이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 소독하기 전에 이 식염수로 먼저 세척을 하고 식염수 없으면 집에 그 수돗물이 가장 좋습니다. 수돗물 염소 소독이 되어 있는 깨끗한 물이에요. 수돗물이 오히려 생수보다 깨끗합니다. 요거를 쓰시면 되고 바세린으로 한번 더 상처를 한번 커버해 주면 좋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상황, 가족 수, 그다음 개인 가족의 이 뭐 가지고 있는 지병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더 추가되고 뺄 수도 있지만 한 여섯 가지 정도의 그 요 카테고리 내에서 준비한다 그러면 큰 비용도 안 들고 부피도 크지 않고 그다음 이 실제 어떤 우리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벌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걸로 치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응급처치는 그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또는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에 대응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주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그 약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여기를 일단 막아놓고 초기 대응 막아놓고 더 나빠지거나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이동하는데 그때까지 골든타임 그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더 악화된 걸 막는 목적의 응급처치 킷 개념의 이 약품과 도구들이지 이걸 모든 상처와 모든 어떤 질병에 대응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이거 참고로 이거 보시고, 요거는 지금 계속 저도 업그레이드하고 쓰고 다시 채워놓고 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데, 거의 1번부터 6번까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가격으로 제가 보니까 계략적으로 한 4만원,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케이스 같은 게, 왼쪽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산 그냥 파우치예요. 팝니다. 시중에 이런 그 파우치를 팔아요. 고기 그냥 담아놓은 겁니다. 3,000, 4,0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또 파스도 있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일상에서 가정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이에 다치거나 내가 다치거나 하는 상황들 가벼운 화상 아니면 뭐 출혈 아니면 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뭐 가시 같은 게 뭐 박혔다거나 이런 것들 눈에 뭔가 또 이물질이 들어가서 뻑뻑하거나 아프거나 할 때 세척하는 뭐 그런 용도. 여기 또 빠진 게 뭐냐면 주사기인데 앞에 뾰족한 바늘 없는 주사기 있죠. 주사 쏠 때 수압을 만들어서 이 식염수 뽑아내 가지고 세척용으로 이렇게 주사로 수압을 만드는 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진 안 났는데 이건 한 6, 7년 전 겁니다. 제가 새로운 사진을 어디 찍어놨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아마 예전 제가 사진을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기본적인 거 갖춰놓고 이것만 있으면 일반적인 것들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 이대로 팩을 다시 생존 면역 넣으면 이게 생존 면역용 응급처치 킷이 될 수 있는 거고 등산할 때 갖고 다니면 등산용 응급처치 킷이 될 수 있는 거고 등산이나 해외 야외 갈 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파이스틸 같은 불을 비상으로 피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챙겨놓으면 좋겠죠. 앞에 제가 아이팩 개념에서 물품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제가 실제 챙기는 물품들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요거를 여러분 참고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